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청주를 경유해야 한다는 시장과 절대 안 된다는 도지사, 이 두 단체장의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잠정 노선입니다. 구리에서 안성까지 노선은 확정됐는데 이후 구간에서 충북을 비켜갑니다. 6km가량 떨어진 청주 오송 지역은 지선으로 연결됩니다. 이승훈 시장이 이 노선을 변경해 청주를 직접 경유하도록 국토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히자 이시종 지사가 먼저 펄쩍 뛰었습니다. 청주를 경유하면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이 줄어 중부 확장 사업이 불리해지니 멀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이 지사는 충북 전체에 미치는 타당성을 따져보자며 다음 달 도민 토론회까지 제안했습니다. 이승훈 시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청주를 경유해도 중부 확장에는 영향을 안 줄 것이라며 노선의 문제가 아닌 만큼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민 토론회보다는 공동 용역을 통해 실익을 따져보자고 충청북도에 역제안했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토론회 한다는 것은 조금 여론적으로만 형성이 되는 거지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다. 역량을 결집해도 모자랄 SOC 사업이 단체장의 신경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